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준석도 아니에요. 네. 이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나가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따르릉이 이리 관심이 없어. 헤드라인이에요. 아니 아무리 외국 일보라 그래, 외신들이라 그래도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국 총리, 미국 대통령 연속 회담을 하고 있는데 기사에 안 달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어? 보세요. 의장국 옆에 의장국이 있고 그 옆에, 옆에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네. 계시다고 그러니까 의장국을 양쪽으로 다 계시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깜짝 놀랄 뉴스 아닌가? 그리고 스가는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각국 전상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고 메인이에요. 대통령. 그게 내가 보기에는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걸 너무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시나 봐. 기사를.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지금, 이거는 네. 원래 제대로 된 언론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위상이 달라졌다. 국격이 어? 바뀌었다.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해주죠. 통해서 네. 전 세계가 모범 방역국과 전 세계 선도 국가가 됐다. 네.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당당하게 G7에 초청받는 리더이다. 이런 자꾸 국민적 자긍심을 일으켜주고 해야 되는데 따르릉 출근. 저는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느냐면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이 망했어요. 그러면서 노동당이 급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거는 처칠인데 엉뚱하게 진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아. 아. 코로나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왜 문 대통령이 그 그러니까. 여론으로부터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있나.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이거. 그런 거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는 흐름인데 민주당은 정체나 하강이에요, 지금. 이게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뭐, 느낌이 드네요. 그 민주당도 네. 같이 치고 나가고 아까 장윤주 기자님 얘기하지만 움츠러들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척척척 해나가거나 나가면 떠나있던 지지자들이 뭐예요? 힘을 좀 내죠. 힘을 내면서. 아, 그렇죠. 민주당 네. 뭐 대선 앞두고. 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 걸었구나 하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무슨 공격하면 야 우리도 빨리 애들 젊은 사람 없어? 따라하고 앉아있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이 문재인 대통령 G7의 엄청난 이 보도를 안 하는 거에 비해서 뭘 주목을 하냐면 이게 사대주의 그러니까 일본에게 눌려있던 기성 레가시 미디어가 항상 어떤 세계 정상회담을 하면요 일본 총리와 회담을 했냐 안 했냐를 아, 가장 중요시하게 봐요. 그래요? 이번에도 여기저기서 스가랑 회담했냐 안 했냐. 그게 왜 못했냐. 아니 미국 더 중요한 미국 영국 프랑스 네. 세계의 어떤 선도권이랑 했고 스가가 뭐 우리가 반대를 했든 스가 측에서 거부를 했든 하던 말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뭐 일본이라고 회담을 해야지. 어? 뭐 허락을 받아야지 되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조중동은 미국 다음에 일본과 우리가 회담 안 하는 데가 헤드라인이에요. 그 지금 이제 걔네들도 이 좀 우리나라도 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네.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경쟁 관계예요. 아, 우리가 좀 넘어섰다고 우리가 넘어섰을 네. 수도 있고요. 경쟁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경쟁 관계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국력이 비슷비슷해지면서 아. 서로가 이제 누가 더 앞서 가냐. 나가느냐 그 상태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로 우리랑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특히 그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거는 미국은 지금까지는 일본 편을 들었지만 네. 지금 분위기로는 앞으로도 계속 일본 편을 든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즉 일본을 제끼고 동북아시아에서 그 미국과의 파트너 대표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 한국이냐 일본이냐고 경쟁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좀 삼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였죠. 네. 왜 그러냐면 네. 여태까지 동북아의 어떤 미국을 대신해서 많은 것들을 미국이 일본에게 힘을 실어준 건 돈이에요. 그렇죠. 그냥 네. 자기네들이 들어갈 돈을 일본에게 뭐 자유대를 뭐 창설 뭐 해외 파병을 해주는 조건을 걸면서 근데 그만큼 이제 한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좀 넘어서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지리학적이나 이쪽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가장 지리학적으로 파트너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과 그렇죠.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북한 문제,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섬나라인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런 건
사실 부적절하거든. 얘네가 봐도 효과가 없거든요. 군사적으로 봐서도요. 그렇죠. 일본은 그 일본 자위대가 탈탈 털어서 20만이에요. 그리고 지상군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을 전쟁시킬 수도 없어요. 네. 미국이 지금 유엔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을 아시아에서 어떤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대표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은 지상군이었기 때문에 항상 한국이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리 해공군이 아무리 세도 지상군이 이렇게 그다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쿼드 거기에 한국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왜? 지상군이 없다. 라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보세요. 왜 두 나라가 두 개가 필요해? 그렇지.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서 이제 그 한일 간의 경쟁 구도가 이미 들어섰고 우리가 앞지련에 만회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작년은 1인당 GDP가 1인당으로 따지면은 일본 앞질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벌써. 아직 통계가 완전하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계산이 나오기 있다면은 이거 미국으로 보서라도 굳이 일본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굳이 회담할 이유도 없어요. 아니 경쟁자하고 왜 자꾸 회담을 해? 얘 제껴놓고 그 외에 다른 사람하고 회담을 해야지. 이번에 해외 순방은요. G7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G7 같은 데 가면 초청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가서 뭔가 받아내야 돼요. 저 말석에 앉아있고 막 그랬는데. 부자 나라들이니까 세계 리더 국가니까 백신 좀 저희 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가서 뭐 하셨냐면 계속 딱 얘기합니다.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린 개발도상국이라고 국민들은 아니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에게 백신 지원에 올해 1억 달러를 쓰고 내년 1억 불을 지원하겠다. 이거는 대통령 말 자체가 개도국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조중동은 우리는 아직도 일본에게 따라가야 되는 존재고 조중동이 국민들 수준으로 개도국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영이거든요. 정말 이거 대단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도국 백신 지원에 올해 1억 불을 주겠다. 우리 개도국이 아니라는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참 G7 이런 것들만 자체가 이미 저게 아니에요. 선진국도 넘어선 그 탑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예. 그 세계 강대국이죠. 강대국. 예. 참 그다음에 그 백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게 속도요? 처음에 속도? 어땠냐면 방역은 성공했지만 그 이 백신의 어떤 집단 면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참 뒤쳐져 있다. 어렵다. 네. 막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400만 명이 네. 벌써. 접종을 했는데 그러니까 스타트가 가장 느렸어요. 네. 느렸는데 지금 벌써 이제 쫙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20%라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IT 기술이거든요. IT 기술. 아니 그 저기 그리고 전세 딴 나라들은요 노쇼 백신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맞는다는 상상을 못한대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노쇼 백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맞았는데 노쇼 났으니까 혹시 오실 분 있으면 연락 달라고 계속 문자 와요. 이런 체제가 없어요. 완전히 IT가 너무 잘 돼. 그리고 있는. 저기 재밌는 얘기 있으니까 저 어느 한 병원에서 네. 그 바이알 하나를 열었는데 네, 네. 오기로 했던 분이 노쇼를 낸 거야.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7명분이 지금 노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을 불러 모았는데 순식간에 7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자 10분 만에 다 모였대요. 그래서 근데 그 간호사가 저 지금부터 발열 체크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씩 줄 서서 알아서 발열 체크하고 네. 자 팔 걷어 두세요 하니까 차차차 알아서 다 걷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는 저기 부르니까 네. 한 명씩 착착착 잡았는데 한 사람은 의사 옆에 한 사람은 의사 옆에 있는 소파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나머지 사람들은 옆에 그 두 명이 서 있고 우리가 또 네. 착착착 서 있고 주사 한 방씩 빡빡 맞고 착착착착 나가더래. 무슨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 같이 알아서 네. 그래서 전체 그 7명이 접종을 맞는 시간이 다 도합 합쳐서 15분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되게 황당했고 아마 이 상황을 본다면 전 세계가 다 놀라지 않겠느냐. 그거. 아니 저런 게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기사 나오는 게 뭐냐면 한 사람한테 5명분을 맞췄다 뭐 이런 게 기사가 나가요 지금.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기 그때 네. 아스트라 맞는 날도 아마 네. 그날도 아마
그 한 분이 노쇼를 내는 네. 바람에 뚜껑을 땄는데 네. 안 돼서 7명을 불렀던 네. 것 같아요. 순식간에 7명이 왔고 순식간에 다 막 30분 동안에 다 맞고 다 맞고 갔다. 네, 잘 30분 맞고 동안 갔다. 또 이렇게 그 검사하고 순서대로 누구씨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착착착착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 국가적 어떤 질병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질병본부. 이거는 정말 네. 대재앙의 대혼란의 무질서의 엉망진창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백신을 국가에서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면 그냥 서로 맞으려고 막 그렇죠. 보건소 밀고 난리가 나는데 전혀 혼란이 없어요. 1,400명이 100명이 맞았는데 뭐 어디서 혼란이 있었다는 거 없어요. 원래 6월 말까지 1,3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 예. 지금 6월 12일인데 14일인가요 지금? 14일인데 벌써 1,400만 명을 맞아버렸어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은 6월 말 되면 2,000만 명 정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월이면은 글쎄 절반은 다 넘는 절반 이상만 저도 다음 주에 맞아요. 저도 노쇼 신청을 했는데 요즘 제가 병원 사정을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싶으면요. 네. 자기가 신청한 노쇼 병원에 가고 전화가 안 오더라도 좀 앉아 있으면 네. 그게 몇 분 오랫동안 개봉을 못 하고 있다네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은 만약에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올 수 있는 1시간이 넘게 걸린다 그러면 미리 좀 대구 신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맞을 네? 수 있다. 현장에서 한 분이 안 오니까 바로 전화해서 한 시간 안에 올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갈게요 하고 끊고 난 다음에 한 5분 뒤에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명이 자라락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 걷고 쪽쪽 진짜 무슨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돌아가듯이 꾹꾹꾹꾹 해서 이렇게 다 맞았어요. 딴 건 몰라도 우리 민주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도와주는 거는 솔선수범해서 백신 맞기 운동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이게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때 같았으면 어디 병원에는 터져 나가고 어느 병원은 한산하고 남내 모자라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네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지금 보세요. 아주 체계적으로 조용하면서도 착착착착 다 되잖아요. 이거 처음에 맞아요. 조중동에서 뭐 내가 예약을 몇 군데를 걸었는데 연락이 왔나 안 왔네. 그래서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얀센하고 뭐 백신 선택권이 있네 없네 하지만 지금 얀센하고 그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얀센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어요. 사실상. 그래갖고 이런 어떤 악의적인 조중동의 처음부터 방역부터 방해했고 조중동 백신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조중동 백신 사태라고 좀 불렀습니다. 백신 사태. 백신 난동. 백신 방해 사태 아니면 하여튼 조중동 백신 사태라 그러면 무슨 백신 센터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사람들이 조중동이 그동안 대한민국 방역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때 우리나라 조중동만 욕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이 백신 문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데 불안을 조성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 사실 국민들 방역을 방해한 거예요. 조중동 백신 사태.